신실하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민족의 멸망과 선지자의 고충. 예.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예레미야의 이 아픔을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세 번의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 응답을 들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슴 아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 속에서 회개해라, 심판하리라, 징계하신다 외치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 백성들이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힐난하고 누명 씌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힘겹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몇 번 그만둡니다. 몇 번 그만둬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현실 속의 고충이 너무 커서 물러나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권고하고 다시 격려해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그런 때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우호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어지죠. 그냥 조용히 있자 이러고 싶어지는데 그러한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힘을 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어제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예레미야가 했죠. 이제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요? 쫓아 내보내리라. 예.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중보했던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보다 훨씬 선배들이고 그리고 훨씬 뛰어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에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쫓아내리라. 안 된다라는 소리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2절이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 남김없이 쑥대밭이 된다 멸망당한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절 4절 한번 보면 왜 그럴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는데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부열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 이 므낫세가 굉장한 우상 숭배를 하죠.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갖다가 들여놓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 이렇게 해서 형벌을 온 세계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한계가 오셨다. 한계가 오셨다. 이건 뭐냐면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제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되죠.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 요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뭐냐 한계에 도달했다. 끝에 도달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힘드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고 문학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할 겁니다.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 죄악길이에요. 죄악된 길, 우상숭배의 길, 하나님을 떠난 길 이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로 가버린 거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길. 그래서 심판하게 됐다. 그 심판의 참상을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끝에 도달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인간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예,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상과 고통 속에서 중보기도 하고 현실에서 싸우면서 돌이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치열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안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예, 고통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더 예민합니다. 이게 복음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감각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아주 세심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아플 수 있죠. 둔감했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어나면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도 뭐 눈물을 흘리고 힘드셔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가다가 지쳐서 쉬시고 이러는데요. 뭐 인간인들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힘들고 아픈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이겨가는 거죠.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의 고통을 이겨가는 거죠. 이겨가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때는 늘 이기는 게 아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러는데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뜻 품고 내 뜻을 죽이고 부정하고 끝까지 나가신 건데 그런 때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오늘 이제 예레미야 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요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이게 욥의 원망하고 비슷하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원망을 하죠.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뭐하는도다? 저주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이 대적하는 그러한 때라 현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렇게 그런 때라
그러한 것을 향해 심판과 이름은 멸망한다 저주와 징계를 선언하니 그걸 당하는 현실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막 공격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쳐 넣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공권력으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이 예레미야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예, 20대, 30대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많은 중년의 그 권력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내리누르고 위에 제사장들과 아나돗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왜냐하면 항상 그 공권력에 붙어서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종교 그 권력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움직여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가 떨어진 건데. 그 이 얘기를 하니까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 주님께서 강하게 하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핍박하는 자를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12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스를 꺾으리요. 예, 북방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 여기서 네 모든 죄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다시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나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 참 멋있는 말씀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예요?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예. 이렇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서 현실을 극복하고 전하고 나누고 했지만 중과부적이에요. 중과부적.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심판하시려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전하는데 전하는 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예, 전하는 자는 죽어. 호황이고 좋을 때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그런 환경이었을 때는 이 일 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기쁨이고 은혜죠. 근데 꺼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러는 환경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아, 이제 죽을 맛인 거예요. 괴로울 맛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에 나가는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평생 이렇게 산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간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던져진 겁니다. 친구도 끊어지고 가족까지 끊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동네 사람도 다 멀어지고 왜 믿음의 길 가면 좋은 것도 많지만 예, 세상 낙과 즐기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주님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 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멀어져서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특히나 이제 이 땅을 향해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니까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자 남게 되죠.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다. 이 이래면서 주님이 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나아가서 힘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심판을 전하고 그래 또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리고 또 물러났다가 또 나아가서 그런데 은혜가 있고 물이 있고 그런데 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하니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 예레미야가. 누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는 못할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주님 있게 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 막 다 쏟아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아픔을 아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너 주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그만둘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겁니다. 예,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애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미워 나빠 싫어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다 받아줍니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주님도 그 19절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통곡과 아픔,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육체를 입고 계신데 안 힘드셨겠습니까? 힘들죠. 사람들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심한 뭐요? 통곡, 눈물. 네. 통곡과 눈물. 이게 그냥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런 것 정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늘 통곡과 간구와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불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픔과 이 백성이 불쌍하니 이게 율법화되고 화석화되고 이 세상에 세속화된 자기들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지고 멀어지고 있는 거를 이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려고 오셔서 말씀하니 듣질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북한에 가서 니네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삶이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 사람을 막 패대기 치고 돌로 까고 몽둥이를 패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집단 체면이에요. 인류가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비진리 가운데 완전히 의식이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 돼 버리고 그게 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단이 그런 거예요. 거기 완전히 집단 체면이 걸려 버린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하니 안 듣죠. 그 결국 죽이잖아요. 결국 죽이는데 주님은 이게 설계예요. 그걸 아시고 기가 막힌 지혜로 십자가에서 인류를 깨우십니다. 길을 여시고 돌이키는 놀라운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가 막힌 길을 십자가로 여시죠.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중보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체휼하셔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이 중보하시는 주님을 힘입고 이 세상 능히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도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